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지난번에는 세계적인 고액권이 가치와 추세 그리고 사라져가는 고액권과 우리나라의 10만원 고액권 발행에 얽힌 사연과 5만원권의 존재가치와 효용성에 관하여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2006년 이전 큰 10원으로 희귀동전 수집하기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10원짜리 동전 수집으로 소득을 올린다. 좀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일까요? 매우 궁금하시지요? 세상에 그냥 수익이 생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빈곤 노인들이 전국적으로 1만 5천 명에 달하고 이들이 하루 11시간 이상 평균 11.3km 노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힘든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버는 돈이 하루 평균 만 원이라고 하니 만 원을 번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옛날 10원짜리란 어떤 것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1966년에서 2021년까지 10원짜리 동전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었고요. 이 중 1966년도에서 2006년 초까지는 황동화로 옛날 10원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2006에서 2023년 현재까지도 동전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전의 면적도 줄이고 알루미늄판 앞뒤로 구리를 압착시키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10원짜리 동전을 더욱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란 2006년과 그 이전에 만들어진 큰 10원짜리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에서 오래된 희귀동전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이 옛날 큰 10원짜리 동전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10원짜리 희귀동전의 가치는 계속 상승 중에 있지만 요즘은 시중에서는 10원짜리 동전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은행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시내 큰 지점 등에서는 롤 포장 단위로 옛날 10원을 5천원에서 1만원 이상 구할 수가 있는데 발품을 팔며 은행 대기표를 발급받아 대기하는 시간 등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거주하는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는 2006년 이후 발행된 동전과 섞여있는 동전을 비닐에 넣어 천원 단위로 교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환을 하시다 보면 은행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몇 시간만 발품을 팔면 몇만 원 정도는 충분히 교환하실 수 있고 평소에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교환하시면 쉽게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하시다가 남은 2006년 이후에 제작한 10원짜리 동전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동전 교환기가 있는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 원씩의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교환하여 희귀동전 수집을 시작하면 취미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희귀동전을 수집하는 수집가나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재테크도 가능하다고 하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10원 동전이 폐지되기 전에 동전 수집 한번 시작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06년 이전 큰 10원으로 희귀동전 수집하기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동전 세척과 관리 등은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